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고루 퍼질 때까지는 평등했지만 앞서갈 조건을 갖춘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책입니다. 총, 발명의 교류를 의미하며 대륙이 앞서갑니다. 대양주는 고립으로 인해 낙후됩니다. 다음으로 균, 작물과 가축의 통용을 말하며 이는 가로축 대륙이 유리합니다. 아메리카는 세로축이어서 낙후됩니다. 다음으로 쇠, 정치사회제도 전반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단일성으로 낙후합니다. 책 총균쇠 1997년 출간되어 퓰리처상을 받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서울대 최고 인기도서입니다. 저자는 문화인류학자, 조류학자, 지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로 2019년에 7번째로 내한하여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합니다. 저자는 6인인 친구가 던진 질문인 백인들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후로 누구도 저자를 생리학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며 소소하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인류는 70만 년 전에 유인원으로부터 분기해 5만 년 전 석기를 표준화합니다. 4만 년 전 집과 무기를 갖춰서 지구를 정복하게 됩니다. BC 11,000년이 세계적으로 인류의 촌락들이 고루 지구에 형성된 출발점이고 수천 년 내에 작물과 가축화가 시작되며 발전 속도가 지역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물과 가축화를 할 수 있는 동식물이 있는 지역은 정착과 밀집으로 문명들을 낳습니다. 농경과 채집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 최적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도 다르게 됩니다. 작물화는 무의식적으로 시작되어 열매의 모양을 바꾸려는 인위적 진화가 이어집니다. 가축화는 안나 카레리나의 서론처럼 되는 가축은 비슷하고 안 되는 가축은 다양합니다. 유라시아는 위도가 비슷해 기후와 계절이 같아 가축, 작물, 사회 제도가 빠르게 전파됩니다. 아메리카는 지역별 문명들이 고립되고 아프리카나 대양주는 유라시아와 식생이 단절됩니다. 마침내 스페인 피사로의 168명이 잉카의 8만 명을 정복하며 유럽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 원인으로 저자는 책의 제목과 같은 총균쇠를 듭니다. 총, 잉여 식량이 생기며 식량 생산에 전업하지 않은 인구들이 생겨납니다. 정치 경제적 기득권도 생겨났지만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한 인구도 생겨났습니다. 기술은 필요를 내다보고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이후의 용도가 밝혀지곤 합니다. 가장 큰 대륙이자 확산이 쉬운 가로축의 유라시아가 유리한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균. 인구 밀집과 가축은 전염병을 낳고 정착민들의 면역체계도 강화시킵니다. 남북축의 아메리카는 각 인구 집단이 소수고 가축이 공유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쇠. 철기시대를 넘어 군함도 만들어낸 사회제도 전반을 상징합니다. 문자는 정보 전달의 시공간을 확장해 정치의 중앙집권과 상인들의 항해를 돕습니다. 전쟁의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합병하며 규모가 커져나갑니다. 공동결정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중앙집권적인 독점권력, 도둑정치가 마련됩니다. 호주는 척박한 대륙지형과 종잡을 수 없는 기후가 가축과 작물화를 방해하고 지리적 고립성과 적은 인구가 기술의 누적을 방해합니다. 중국은 남북으로 짧고 강들로 교환이 쉬워 일찌감치 하나의 나라로 통일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었지만 역시 동서로 위도가 같아서 빠르게 중국으로부터 문화가 전파됩니다. 유럽은 지구의 타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와 대양주는 정복하지 못했는데 토착적인 식량 생산력이 강했고 토착적 병원균 역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는 가축과 작물화에 적합한 동식물군도 적고 기후적으로 단절됩니다. 인구가 조밀하게 좁고 고립되어 식량 생산이 지체되어 낙후됩니다. 아프리카는 중동만큼 다양한 동식물군을 가져 식량 생산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섯 인종 중에 흑인이 팽창하여 단일화되며 사회제도와 도구 발명의 교류가 줄어서 낙후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것으로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